네, 오늘 포커스인은 뉴욕과 뉴저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십니다.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, 최근에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얘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먼저 굉장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낯익은 그런 좀 우리 변호사님이실 텐데 인사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앤주바 변호사입니다. 이렇게 이런 기회로 만나서 다들 반갑습니다. 네네, 그 최근에 한인사회에 좀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그런 승소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. 어떠한 내용인가요? 예, 그 제가 지금 변호사 활동을 한 20년 했고 뭐 재판이라는 걸 많이 했어요.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상한 재판을 했는데 뭐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뭐 100만 불, 뭐 300만 불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 손님을 알아보면 다리는 없고 눈은 빠졌고, 그렇죠? 미안하지만 완전 황당하게 다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, 다리 없어지고 300만 불은 maybe 더 줘야 되지 않을까?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솔직히 다 그런 사고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어떤 손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목허리밖에 안 다쳤어요. 주사도 안 맞고 아무것도 없어요. 솔직히 마사지 받은 사람이에요, 목허리 아프다고. 근데 보험회사가 돈 안 주겠다고 우리가 재판을 했거든요. 그래서 43만 5천 불 배심원 판단 받았어요. 그러니까 내가 왜 이게 더 의미적인 얘기는, 다시 얘기합니다, 100만 불, 300만 불 그 사람 알아보세요. 다리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 다리 없고 100만 불 받는 거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. 근데 나는 멀쩡한 분이 목걸이 마사지 받고 43만 5천 불 받았으니 지금 법원에서도 난리 났고 보험회사에서도 난리 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해요. 이거 우리는 더 자신이 생겼죠. 예예. 예. 그러니까 어떤 치명적인 어떤 인체 어떤 그런 상해가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큰 지금 그 판결을 지금 받아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그 모든 케이스가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. 어떤 부분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러니까 끝에는 뭐 당연하죠. 모든 케이스가 뭐 목걸이 나고 43만 5천 불 될 수는 있지 않아요. 근데 왜 이날이 굉장히 우리 변호사 사고상에 중요한 거는, 일단은 상대방을 긴장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이 계속 이기고 우리는 계속 기죽고 그러면 금액이 적어지고 적어지고 적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좀 모멘텀을 바꿔야 돼요. 왜냐하면 이 사고상해가 한 30년, 40년 역사인데 처음에는 솔직히 100년 전에 무슨 사고상해가 있습니까? 차도 없는데. 그러니까 이게 진짜 현대에 생긴 분야지만 일단 40년 전에는 이런 목걸이의 가치를 몰랐어요. 그래서 그때는 진짜 10만 불 받는 보상이 많았대요. 그러다가 이게 약해지고 또 변호사들이 더 쉽게 팔고 이러다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어떨 때는 요새는 1,500불 준다는 보험회사가 많아요. 목걸이 다치고 1,500불 준대요. 지금 그런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고 이 분야 아시는 분들은 다 뭔지 알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목걸이 가지고 43만 5천 불을 뒤통수 때렸거든요. 굉장히 좋은 시대고 다시 이제 재밌어졌어요. 네, 우리 앤드류 박 변호사님께서 이 미국에서 이렇게 그 활동을 이제 하시니까요. 이게 아무래도 이제 한국말 이제 표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강하게 표현하시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이런 케이스가 향후에 어떤 조금 변화를 좀 가져올 수 있을까요? 예,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보험회사가 내 사무실 전화하면 다 긴장하고 조심하게 나와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뭐 솔직히 저도 큰 것들 많이 했겠죠. 그렇죠? 100만 불, 몇백만 불. 근데 나는 그런 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.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다리 없고 300만 불 받으면 전 미안해요. 뭘 잘했어요. 그렇죠? 거기서 내가 변호사비 받는 자체가 미안해요. 근데 이런 거, 목걸이 다쳐가지고 마사지 받고 우리한테 몇만 불 주겠다는 그 합의를 우리가 리젝트하고 완전 도전했거든요. 근데 배심원이 들어주고 진짜 이런 사람들도 다칠 수 있다. 그 판단에 43만 5천 불이니 얼마나 엑사이팅하고, 그러면 다친 것들은 수술한 거는 더 우리가 더 세게 나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요새 이게 굉장히 재밌고 또 내가 보기에는 저희들은 이걸 가지고 손님들한테 더 많이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
실상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뭐 말씀을 이렇게 좀 어필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더라도 저희들 이제 입장에서 보면 실은 그렇거든요. 그 요즘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얘기들이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. 이제 뭐 어떤 뭐 보상금은 뭐 예, 요즘은 잘 안 나온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실은 이제 많이 돌았기 때문에 많이 돌고 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점이 아, 그래?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예,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네, 갖게 됩니다. 그렇다면 제가 우리 이제 교통사고 우리 전문 변호사님 모셨으니까요. 그 교통사고와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들 분께서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. 뭐 당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? 예, 그러니까 한 가지는 뭐 사고만 나면 돈 나온다. 그런 생각은 없고요. 다 이게 노력이고 쉽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 쓰면서 잘 끝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 과정을 근데 저는 20년 동안 했고 일단 굉장히 자신 있고 또 저는 이 분야를 사랑해요. 그렇죠? 사람이 뭐 돈만 보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손님 위에서 같이 손잡고 상대방을 이긴다. 그게 굉장히 재밌는 컨셉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리테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남들이 힘들고 안 하겠던 거, 못한다는 것들도 제가 많이 고쳐봤거든요. 그러니까 뭐 오프콜 그런 거 많이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밖에 지금 여러 가지 전문의들이 있고 초이스는 많습니다.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은 선택해서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좋은 변호사님과 잘해서 잘 되기 바랍니다. 네네. 예, 알겠습니다. 아무래도 오늘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느끼셨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강력한 변호사라는 네, 그런 좀 예, 이미지가 있지 않은가 예,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예,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오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신 앤드류 박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